안녕하세요. 저는 성북구 마을사회적 경제센터 마을공동체실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킹왕짱! 네. 미디어 협동조 와보숑에서도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골무관 책방, 4년간 활동을 하면서 200회 이상의 라디오 방송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잠시 쉬고 있지만 여러분과 함께 여러 활동들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올해 아마 저만이 아니라 수많은 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생활의 변화가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겪었던 코로나19는 우리 집 그리고 우리 집 바로 가까운 동네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한 번 더 깨닫는 시기였고요. 잠시라도 나가서 누군가를 만날 수 있었던 그 즐거움이 사라져서 가까이 있던 친구, 친지들, 그리고 명절에 모이지도 못하고 제사나 생일에도 기뻐하는 것을 공유하지 못했던 그런 불편함이 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은 어르신들과 함께 제사를 지내면서 모바일과 사람들이 현장에 모여가지고 같이 손을 막 흔들면서 카카오톡으로 인사 나누고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이런 일도 해봤는데요. 어렵게 만났기 때문에 잠시 스쳐가는 인연 하나하나가 더 반가웠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웠던 일 되게 많으셨을 텐데요. 저는 코로나19가 처음 확산되었었던 봄에 갑자기 열이 38도 이상 올라간 거예요.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도 난리가 나고 일반 병원에서도 안 받아주고 그래서 검진을 가서 여러 정황을 확인한 다음에 코로나 그 검사도 받았거든요. 아, 이러다가 진짜 큰일 생기면 어떡하나 여러 가지 고생도 하고 마음고생도 했는데 다행히 별일은 없었습니다. 근데 코로나19 초창기에는 몰랐기 때문에 더 무서웠던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당장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게 갇혀있는 거에 대한 부담스러움, 불편함 어느 날 나갔는데 화사했던 벚꽃이 지면서 느꼈던 굉장히 속상했던 시기들을 겪었던 것 같아서요. 올해는 어렵게 시작했고 하나하나가 되게 힘들었던 단계를 건너간 것 같고요. 마스크 구하지 못해서 어르신들과 함께 마스크 찾으러 다니고 그리고 지역에 필요한 것들 찾아보고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일들을 찾는 것들도 유의미했으나 되게 쉽지는 않았다. 그러나 어쨌든 올 한해 잘 버틴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끝난다면 너무 좋겠다. 일단 전 국내 여행도 생각보다 많이 못 갔는데 정말 제대로 여행을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코로나19 때문에 만나려고 하면 뭐 1.5단계다, 2단계다 이렇게 자꾸 확산되고 올라가고 하면서 못 만났던 친구들 제대로 만나서 꼭 안아주고 같이 회식도 하고 서로에게 위로와 칭찬을 나눌 수 있는 시간 꼭 마련하고 싶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가본 길이니까 많이 힘들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대부분 같이 시작해서 같이 넘어왔고 갈 길도 얼마 안 남지 않았을까 생각해보고 알기 때문에 더 잘 함께 갈 수 있는 방법도 찾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그러니 이제 마지막까지 힘내서 같이 가고요. 코로나19 덕분에 많이 배운 것도 있으니까 함께 나누면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서 가봐요. 화이팅!